최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올린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을 분석한 영상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중국이 최고라고 자만하며 한국 무기와 군사력을 깎아내리던 이들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완전히 태도를 뒤바꿔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K9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题。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 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PZH2000之后呢，世界上最先进的 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 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 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 보신 것처럼 영상의 군사 전문가는 K9으로 대표되는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아무튼 중국이 최고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현재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최고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는 졸전을 보며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는 방송에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 보라매와 중국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젠-20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이자 차세대 함재기인 FC-31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 F-35를 상대하기 위해 제작된 5세대 전투기입니다. 향후 중국 공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예정이기에 많은 중국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FC-31을 두고 KF-21이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지赢了一次，中国战斗机性能远超韩国，出口仍然不敌韩国。 在国际市场上，韩国是我们自行火炮出口的一个强敌。几次争夺订单中，我们的自行火炮最后 都遗憾地败给了韩国的K9自行火炮。如今，韩国瞄准国际上五代机的出口市场，推出他们的准五代机 KF-21， 并且拉拢了印度尼西亚、波兰进行联合研发。而我们中国又一款瞄准五代机市场的，就是 FC-31。KF-21出现以后，势必会成为我们 FC-31在国际上的一个竞争对手。对韩国来说，把武器成功卖出去是一种 整份国民的成功，有没有赚钱不要紧，所以韩国武器一向卖得很便宜，而我们的 FC-31战斗机 再便宜也有一个度，亏本买卖是不可能的。FC-31的性能则决定了其价格基本没法比 KF-21更便宜。对客户来说，在能够满足使用需求的情况下，自然是选择更便宜的那一个。所以我们的 FC-31战斗机要在国际市场上和 KF-21战斗机争夺订单，需要面对的困难 이와 함께 중국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중국 전투기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가 가격 경쟁력과 함께 국가가 쌓아온 신뢰도의 차이라고 밝혔는데요. 부풀린 스펙에 제값을 못하는 성능을 가지고 번번이 불량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사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 무기 수출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완전히 반대로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재주문율 100%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방산 수출은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수출을 통한 생산 라인 증설과 무기 업그레이드로 한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드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한국에게 북한의 동맹국이자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상당히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만큼이나 중국에서도 한국의 군사적 동향에 주목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4일 중국에서 한국 군사력 분석 특집 방송이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이하게도 한국과 유럽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敢相信这是那个我们眼中只有女团小鲜肉的韩国，它的军事实力一点不弱，毕竟四个邻居三个亿，还有一个不要命，不强不行啊！这个位于朝鲜半岛上的国家，不仅军事力量很强，并且还是亚洲重要的武器出口国，面积只有 10.32平方千米，可我国的江苏省相近，人口约5200万，它西边是我们中国，东北与俄罗斯接壤，南边和日本隔海相望，北边则是朝鲜，所以人们总是调侃韩国说四个邻居三个亿，还有一个不要命。2021年，韩国在世界武器出口国中的排名。 从第31位狂飙至第8位，一下子引起了世界的关注。我们先来说一说，目前韩国自身的军事实力到底怎么样？我们从海、陆、空三个方面，把韩国与欧洲老牌军事强国做个比较，就会突然发现，如果把韩国扔到欧洲， 이후 영상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군사력을 수치를 통해 비교 분석했는데요. 한국은 예비군까지 합치면 36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2600대 이상의 전차와 5800문 이상의 자주포, 600기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프독은 다 합치더라도 30만 명 수준의 병력의 전차는 800대, 전투기는 500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군과 장비의 규모로선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从上面这个比较不难看出，不论从陆军数量还是武器装备上，欧洲四国都不如韩国。韩国军人的作战理念要比欧洲更加凶悍。好了，陆军 PK， 韩国完胜。从总的军事实力上来看，韩国并不输于欧洲四国。所以说，韩国目前的军事实力是不容小觑的。说完韩国自身的军事实力，我们再来说一说韩国突飞猛进的武器出口能力。从本世纪初开始，韩国开始尝试出口武器，但刚开始只是弹药和武器零部件，增长也很缓慢。到2016年，只占全球武器出口的 1%。随着韩国军工业的发展，其武器出口开始向大舰转变，火炮、坦克，甚至舰艇和飞机，都成为韩国出口的拳头产品，特别是舰艇的销售。 2017到2021年期间，出口额增长1160%，十几倍的增长，让韩国从全球武器出口率 1% 上升到 2.8%， 一跃成为世界第八大武器出口国。不少人都不知道，其实韩国的武器出国量已经超越俄罗斯，成为东南亚地区的第一武器来源国。而2022年12月， K9雷霆自行榴弹炮，这款被称为韩国皇冠上的明珠，继舰艇以后又成功创造了历史，首次打入澳大利亚，至此2022年还没过完，韩国的武器出口已经达到171亿美元，比2021年增长了100亿美元。据称年底前和澳大利亚还能签约一笔交易，届时韩国2022年将有望在武器出口上突破200万美元大关。这样的增长率，自然让韩国国防部兴奋不已。不久前对外宣称，按照这个发展势头，预计到2027年，韩国军火出售在全球占有率将突破5%。 将成为世界第四大军工出口国，一旦韩国对北约的出口影响了老米国家军火商的利益，估计立刻会被制约。所以说，韩国在美国的扶持和自身的努力下，现在武力确实不弱，放到欧洲那也算是一把。但奈何它被强邻包围，造成好多人没有注意到它，同时它的武力发展被美国制约，估计要看老米的眼色吃饭。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기동군단인 육군 제7기동군단은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북진의 선봉에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 최대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전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800대의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단으로 현재 한국 육군이 보유한 전차의 40%가 제7기동군단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육군의 동일 규모 부대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말 그대로 육군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압록강에 위치한 중국 육군 최대 전력인 북부전구 역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상대하기 위해 급속도로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제7기 동군단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승산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입니다. 해당 방송을 접한 중국인들은 내심 얕보고 있던 한국이 결코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강하다. 역시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인 건가. 한국을 인정해주는 모습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한 경계도 역시 높아졌기에 우리 역시 방심하지 않고 더더욱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2023년에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